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오토릭샤라는 거에 알려드릴 건데요. 오토릭샤는 인도의 택시라고 할수 있어요. 오토릭샤는 길거리에서 잡으면 그냥 세워서 어디 가냐고 하면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 간다고 하면 가요. 오토릭샤는 옆에가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해요. 옆으로는 안 되네. 이게 오토릭샤 사진들인데요. 오토릭샤가 엄청 많아요. 오토릭샤는 오토바이로 만든데, 거기다 이렇게 사람이 여러 명탈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한국은 그냥 택시 지나가면 택시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택시가 없어요. 택시는 핸드폰으로 불러야 돼요. 택시는 핸드폰으로 불러야 되고요. 오토릭샤는 엄청 여러 가지 색도 있고, 이건 그냥 있잖아요. 뭐 운전기사 그런 표 없이도 할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왜냐면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오토락시아가 옆모습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타는 게 아니고 저쪽 뒤쪽으로 타는 건데요. 여기 타서 여기 이렇게 그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문 막아져 있는 거고요. 하고 이건 그냥 아무나 잡을 수 있는 평범한 오토락시아. 또, 좋은 오토릭샤는 이렇게도 생겼어요. 왜, 택시 자격증 같은 거 없어도 되냐면요. 이건 오토릭샤, 산 사람이 그냥 오토릭샤 산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잠시만요, 세워주세요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가던 길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워주는 사람도 있고 돈도 이렇게 받고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오토릭샤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도 너무 많아요. 오토릭샤가 하여튼 오토릭샤가 엄청 많은데요. 오토릭샤가 안 좋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아니 이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하던 얘기 마저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왜 그랬어요? 아, 기억나셔? 왜냐면 그냥 오토릭샤 한 사람 우리도 오토릭샤 5번 정도 타봤거든요. 아주 시원해요. 하지만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도 엄청 추울 것 같아요. 인도도 좀 쌀쌀하거든요, 아침에. 오토릭샤는 자기가 그 운전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길거리를 근데 살짝 정해져 있긴 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비싸게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오토릭샤는, 참고로 제가 오토릭샤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바퀴 하여튼, 너기 세 개예요. 너기 하나, 너기 둘, 저기 셋. 하고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커튼을 단 사람도 있고, 안단 사람도 있어요. 하고, 여기, 불, 여기 번호판. 번호판에는 안 보여서 다행이네요. 번호판, 여기 유리 창문. 여기 운전한 사람 왔는데, 여기 두 곳이 더 있어요. 하고, 여기 한세명 정도 앉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쓰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오토릭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원 퀴즈! 댓글로 꼭꼭 질문을 답하셔야 합니다. 퀴즈 1은? 오토릭샤는 네, 오토릭샤는 다 똑같이 생겼다. 거의 다 똑같은 사진이지만 제가 아까 전에 할수 있다고 했죠? 퀴즈 2는 제가 오토릭샤를 몇 번을 타봤 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줘 주세요. 제가 아까 알려드렸는데, 네. 오토릭샤는 옆쪽이 뚫려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한다. OX예요. 네, 이세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고 구독 버튼 꾹꾹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구독 버튼을 누르면 여기 사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우리의 새로운 영상을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녕.